재미있는 영화를 아재 개그로 승화시킵니다. 난나나나나나나 경훈 예. 아, 꼴보기 싫어. 함께하겠습니다. 정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요. 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 영화인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전이 아주 매력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게 잔인하지만 네. 여진구의 그 연기력. 정말 짱이었습니다. 오, 장난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연기하는 제가 보면서도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느껴졌던 바로 그 영화죠. 연기도 했었어요? 저요? 예.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인 개그맨상 연기 잘해서 받았었어요. 신인 개그맨상? 너무 오래된 얘기다. 지금 많이 늙었다. 예. 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임에도 네? 주인공이 청소년인 좀 아이러니한 그 영화 네? 지금 만나보시죠. 갑자기야. 예. 아니 오늘은 OST 전문가죠. 우리 곽종목 씨가 미리 자리를 잡으셨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잘릴까 봐. 안 잘라. 못 잘라. 못 잘라. 못 잘라. 이거는 남들이 할 수가 없어요. OST 예. 청해 듣겠습니다. 자, OST 청해 듣겠습니다. 산 넘고 멀리 멀리 포 화이 화이 가거라. 뭐라고요?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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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화이 안 웃겼냐? 아니면 말고. 아니 근데 곽종목 씨 이거 허이 허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화이라 그래. 아, 저 동네에서는 화이, 화이 이렇게 저는 안 그랬는데 고집만 내셨어요. 두통, 지통, 생리통에 깨버린 속이 더부룩 답답할 때나 체했을 때 가스명수. 이런 애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땐 벤잘. 대한민국의 감기야 화이트밴. 뭐라고요? 화이트밴. 뭐라고요? 화이트 화크냐 이 시기에. 화이? 화이? 안 웃겠냐? 아니면 말고. 야, 그 한 줄 못 했네. 총명탕 먹었네, 총명탕. 맞는 거는 진짜 잘해.